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다운 발상으로 이제 안을 던진 거고.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들 딱 받은 다음에 그 대신 500억 불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너네가 일단 시작을 해서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지지고 복구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그렇죠. 돌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일단 조금만 거라도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죠. 조금 수모에 가까운 아니었어요. 갖지 않았죠. 요르단강의 접근권을 완전히 제한해버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네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불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농사도 못 짓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랍 주요 부국에서부터 객출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걷어서 주겠다.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 개론 오늘도 중동에 대한 어디서도 듣기 어려우셨을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그리고 인남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주는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몰랐던 걸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렇죠. 대충 알았던 게 좀 선명해질 때의 그 즐거움. 예. 아, 요 즐거움은 어쩌면 그 위즈덤 칼리지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느낌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최준영 박사님은 위즈덤 칼리지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를 넓은 이야기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옛날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지고 네. 아마 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네네네. 스토리를 만들어내보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또 링크될 때마다의 즐거움이 또 있죠. 네. 우리 인남식 교수님은 당연히 이제 중동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위즈덤 칼리지도 뭐 저희가 잘 여러분께 선물처럼 만들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 아,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지 몰랐는데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중에도 이제 어떤 뭐 힘의 균형을 깼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다. 그렇죠. 요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2018년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으로 네. 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건국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궁도 대통령 관저도 거기 있고 의회 크네세트라고 하는 국회도 거기 있고 외교부도 거기 있습니다. 다만 일종의 행정 수도처럼 경제 부처나 정보 부서는 텔아비브에 좀 와 있기도 하고요. 텔아비브, 네. 네, 두 개가 이제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랬다가는 자기들 가만히 안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 22개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두진 않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는 약간 저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연안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현대적인 도시죠. 네, 네. 아주 거긴 유럽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다 있었고 미국도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네. 안 싸우고 서로 평화로운 어떤 그 안을 도출하게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 일종의 미들맨이라고 하나요?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이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테니까 너네 팔레스타인이 이걸 받든 말든 나는 내 길 간다. 이걸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강한 애정이 있었다고 하는 게 하나. 자레드 쿠시너 설도 있습니다. 아, 사위가 쿠시너. 아주 네. 또 독실한 그 정통파 유대교 신자이기도 하고. 아. 이제 그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예루살렘을 흠모하는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 언젠가 종말의 시대가 오면 다시 하나로 뭉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유대교에게 돌려주는 곳이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방향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세력들이
주로 남부 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표가 달라져요. 머리가 아니 포션이 그 정도 돼요? 아니면 그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포션입니다. 선벨트라고 하는 남쪽에 이제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 그걸 지지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한 4% 정도 지지율 상승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네. 그 당시에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일종의 랍보. 예. 둘이 아주 이제 가까웠고 끈끈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리수라고 보였지만 일로 옮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제 큰일이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간에 안 서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분란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또 절묘한 곳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올드 시티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이쪽이 서예루살렘이고 이쪽이 동예루살렘인데 네. 지금 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탈피옷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네. 이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1차 예. 중동전쟁 또는 다른 말로는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인데 그때 휴전선이 그어져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1949년에. 네. 그럼 보통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비무장지대인 것처럼 아. 선이 두 개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사이를 우리가 노맨슬랜드라고 해요. 사람이 안 사는 여기는 아무도 누구의 땅도 주장하지 않는다. 아, 비무장지대. 비무장 뭐 비무장은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에 귀속되지 않는 네, 것 같은 네, 네, 일종의 네.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동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이 동예루살렘에 자기 대사관을 갖다 놓으면서 이걸 이스라엘 대사관이라고 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미국은 동예루살렘까지 다 우리의 수도로 인정을 했다. 네. 그 주장을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것도 화가 나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동예루살렘 맞냐? 서예루살렘 아니냐?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자기들도 나름대로 카드를 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뒤에서 설계를 하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건널 수 없는 데까지 네. 갈 순 없다. 나중에 뭔가 우리가 면피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쿠시너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윗분들은 사고로 치시고 밑에 분들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예, 다음에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원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미국 총영사관이 있긴 했고요. 네.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건 말건 간에 네. 예루살렘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성조기가 대사관 이름으로 들어와서 대사가 근무한다고 하는 상징성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93년, 95년에 미국이 중재해서 오슬로 협정으로 두 개의 나라를 평화적으로 분리해주겠다. 우리가 잘 중재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야, 지금은 뭐 그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저기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또 적응한다니까. 또 적응했어. 근데 이게 예루살렘 이슈보다 훨씬 큰 이슈가 다음에 터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 협정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트럼프 정부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이 현재 사람들의 머리로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뭐 몇 가지 예. 고민해놓은 해결책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사위 자레드 쿠시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쿠시너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쇼므레이 라포라 그래서 네. 그 뉴욕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완고한 정통파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운전 안 하고 자동차 안 몰고 예, 예. 아 운전도 안 해요? 여기 네. 어느 지역이 다 이렇게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몰려 많이 있죠. 있는데 예. 리버럴 주도 있고 뭐 울트라 오스독스도 있는데 근데 이쪽에 더 가깝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장인 취임식 하는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또 이슈가 된 적도 있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쿠시너가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백악관의 이제 일종의 고문 역할을 맡으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 이전 그 이후에 뭔가를 내놓는데 아마 최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기의 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로운 협상안을 내가
짜주마 하고 이제 툭 던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8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관 이전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정신없던 차에 갑자기 미국이 툭 하고 던진 게 바로 요 지도만 제가 옆에 지금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에 네. 있는 지도입니다. 요게 세기의 딜이라고 나온 그 이제 트럼프 정부의 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할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요 초록색이 지금 팔레스타인 영토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는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기 전부 다 서안지구 전부 다를 네. 자기들이 땅이라고 아, 하는 건데 아. 지금 이스라엘이 해놓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 듬성듬성 뭐가 좀 비어있죠. 네. 정착촌들을 만들어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요르단 밸리라고 해서 아까 그 우리 협곡지대 예, 예, 예. 이 요르단강 옆에 여기는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아예 명분 아, 거기서 이렇게 띄워놓는군요. 띄워놓은 약간. 거예요. 물에 대한 접근성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아 그럼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요르단 국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네. 국경은 이스라엘이 갖고 너네들은 그 안쪽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섬나라로 남아라. 아. 예. 근데 그 섬도 자기들끼리 하나의 색깔이 칠해진 섬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바끼를 많이 했어요. 네. 거기에 또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 있고 저기 왜 세기에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이고 네. 이 안에 그러니까 요 정착촌 정도 되는 분량만큼 네. 네게브 사막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마.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아. 땅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명목상으로 많이 줄 테니까 네. 넉넉하게 아. 인심 썼다라고 근데 하는데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가라는 게 원래 영토적으로 통합되는 면이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네. 특히 현대 국가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데 그래서 이 안에 정착촌 같은 데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시 규모가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런 데는 가운데 떡하고 있으니까 통행이 아예 도로가 막 막혀 있고 그래서 지하로 다니게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보면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 대사관 옮긴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딱 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받을까 말까? 예. 왜냐하면 이거를 딱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억 불 준다. 이거 받으면 받고, 팔레스타인 네. 정부한테 500억 이렇게 넌 일단 국가 시작해라. 왜냐하면 너네 그동안 48년부터 그다음에 67년에 너네 땅 다 지금 점령지구로 있지 않냐. 그럼 너네 리더십 봐라. 이렇게 영원히 계속 돌 던지면서 살래? 아니면 이렇게라도 나라다운 나라 너네 땅이라도 갖고 네. 500억 불 캐시 갖고 시작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뼈를, 거죠. 뼈를 때리면서 아, 이게 하는데. 트럼프의 협상 예, 그거 카드였어요. 누구도 다들 마음속에는 있지만 차마 꺼낼 수 없던 이 그... 지도 보면 화나죠. 저도 예.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이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아니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 지도는 그들 예. 딱 받은 다음에 그 대신 500억 불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너네가 일단 시작을 해서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지지고 복구해가지고 정착촌 내보내든 말든 그거는 후일의 문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잘 해보자 모든 안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집중해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다운 발상으로 이제 안을 던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팔레스타인의 소위 그 PLO 파타라고 하는 집권 세력은 뭐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거절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일부 중에 야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그렇죠. 돌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일단 조그만 거라도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게 뭐 제대로 자리를 내리진 못했습니다만 네. 하나의 이제 새로운 안이 됐었고 그때 이 세기의 딜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던졌던 그러니까 거죠. 이런 안들이 사실 보면 분쟁 지역이고 뭔가 예전에 식민지에서 자치권을 달라고 할 때마다 비슷한 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후반기에 네. 가면 이제 자치권을 부여를 하는 방안들이 있었고 그거를 또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단계적으로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독립이나 대등한 관계로 가면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시 1930년대 중반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현재 시제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이게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 수모에 가까운 아니었어요. 네. 받지 않았죠? 안 받았죠. 결국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렇죠. 흐지부지 되는. 다시 이제 뭐 아유 그러면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됐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르단강의 접근권을 완전히 제한해버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네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죠. 나라가 불모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농사도 못 짓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안에 무슨 제조업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랍 주요 부국에서부터 객출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자기가 걷어서 주겠다. 사우디 얼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예.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딱 구워 삶아서 완전히 자기 막 그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복심처럼 되면서 돈 네.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가자. 나름대로는 다 계획이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자기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걸 누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결국은 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접근법도 사실은 뭐 미국이 이제 완전히 중재자의 위치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세상을 알리고 아 이제 두 국가 해법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게 2018년에 이제 있었던 그렇죠.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 문제는 조금 잊혀지는 상황에서 쿠시노의 마지막 역작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 거죠. 협정? 네. 협정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왠지 또 야. 불길한 예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대 유일 신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네. 한 사람에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과 유대인이 싸우지만 네. 쭉 자기들의 계보를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에서 만나요. 결국은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되죠. 네. 그게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기 전에 2020년 8월에 네. 소위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UAE와 바레인 나중에 수단과 모로코까지 해서 아랍 주요 순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맺는 그런 외교적인 하나의 일종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 그 중동의 판을 바꾸는 아브라함 협정이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아 중동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좀 싸워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손을 잡아 버리니까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어 버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버려진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야, 네. 그때 세계의 딜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토라도 확실하게 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제로 간단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네.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93년과 9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개의 나라로 안전하게 분리해서 평화로운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는 아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네.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 왜 그러냐? 결국은 최종 지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거는 쟁점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네. 예루살렘 문제만 해도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안 제시됐던 게 뭐냐면 네.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땅도 아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제공동관리고요. 국제성시. 예, 인터내셔널 세크리티. 유엔 직할지 뭐 이런 식으로. 비무장화. 어떤 경우에도 여기는 뭐 어떤 경우에 무장도 할 수 없다. 글로벌 소도화되는 거. 그래서 각 3개 종단들이 다 공동 펀드레이징을 해서 각자가 아끼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네네. 평화의 상징을 만들자. 여태까지 들어본 안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유엔이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 바라보고 시오니스트들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왜 공존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고요. 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난민 문제나 정착촌 문제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지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중재자의 불편부당성 부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중요한 협상이 있었을 때는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1978년, 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중재했고 네. 1994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평화협정도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93년, 95년에 역시 클린턴 대통령 중재로 오슬로 협정을 맺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해 그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 그러나 우리는 대국으로서 팔레스타인 입장을 늘 고려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테니까 잘해봐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완전히 안쪽으로 이제 한쪽 편을 드는구나라는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협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막 협상을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쪽이 계속 바뀌어요. 원래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그 120석 이스라엘의 의회가 한 번도 다수당이 나온 적이 없어요. 61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아, 과반이 안 돼요? 한 정당. 네. 항상 연정이죠. 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선이 조금 이상하게. 너무 팔레스타인에 많이 양보한다 그러면 연정 내에서 강성 애들이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현대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전선이 만들어질 때도 종종 있고 뭐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지금 그렇죠.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거의 대척점에 있는데 아, 저 당은 내 너무 싫으니까 네. 뭉칭뭉쳐 날고 그렇죠. 오니까 얘는 양쪽 끝에 완전... 있는 양쪽 끝에 있는 자기들끼리 갖다 놓으면 아, 맨날 그... 싸울 친구들끼리 버젓이 한 연정을 구성해서 이루고. 정부를 이루고 뭐 있어요. 대연 정도 하고요. 예. 그걸 따지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나오기도 네네네네.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건 자체는 좋은데 정치적으로 역동성도 있고 좋은데 다만 이런 팔레스타인을 영원히 독립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이게 잘 돼가려고 그래도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네. 상황이 막 악화되어 갈 땐 또 누군가 평화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싸울래 다시 좀 협상해봐 이게 되니까 보는 사람들도 지치는 구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정파별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맨날 중요한 이슈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가끔 뭐 터지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혹시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여기는 이게 진짜 핵심 이슈입니까? 핵심 이슈는 명분은 핵심 이슈인데요. 네. 사실 워낙 자기들도 이제 이거는 될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뭔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봐야 네. 안 되더라는 거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합해져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마스가 가자지구는 완전히 하마스탄이라고 자기들이 부를 정도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 하마스의 정강정책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런 나라를 독립을 시켜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결국은 투스테이트 솔루션이 뭐 미국이 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때 뭐 아깝게 생명을 잃었지만 이츠하크 라빈이 뭔가 생각을 좀 해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네. 아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떤 해법이 있냐? 네. 방법은 지금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요단강 서안하고 가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네. 따로 놀고 있으니까 네, 그냥 그것도 있죠. 따로 인정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three state sol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국가 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가자랑 서안이랑 따로 나눠서 하는데 아예 자기들끼리 거기를 이거는 다른 말로 zero state solu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967년에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골란고원과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네. 서안지구는 요르단으로 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요르단 왕국이 여기에 영토를 갖게 하고 네.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관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고 네. 원래처럼 그러면 팔레스타인 독립 안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의 그럼 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할 때 이것도 네. 양가 감정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번도 국가를 만들어보지 못한 저 라말라에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나라를 세우는 게 과연 압둘라 국왕의 요르단보다 낫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믿을만한 지도자가 있어서 뭐 비전이 제시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정말 현실에서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개혁군주 밑에서 차라리 신민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보기에 말은 안 해도 다수의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그거를 내심 제일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요르단은 지금 자기들끼리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고 이집트와도 평화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와 암만에서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국경을 통제해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고 하마스나 이런 성향들이 이 국경지대에서 막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근데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사실 네.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그 제안을 또 선뜻 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가 핵심이 안 받습니다. 예, 저 같아도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거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 절대로 안 받는 거고요. 네. 요르단 입장에서도 뺏겼던 땅을 다시 수복한다는 차원에서 명분은 좋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이 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엄청난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다. 어쨌든 그런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세븐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말도 나옵니다. 세븐? 네, 그건 뭐냐면 세븐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일단 독립시켜주면 네. 이건 진짜 저도 참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해요. 독립시켜주자. 네. 근데 팔레스타인은 지금이야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딱 자기들끼리 정권을 만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데 여섯 개의 중요 부족들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 팔레스타인의 네. 팔레스타인 내부족. 그 안에서 근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럼 누가 집권을 하느냐 가지고 지금 파타와 하마스, 예, 서한지구의 온건한 정부와 하마스 정부의 싸움 이상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우 이스라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비저널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이 진보주의자들 중에선 그래 지금 이대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양쪽에 아주 이 극단주의자들 다 내려놓고 연방국가 비슷하게 가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건 먼 미래다. 먼 미래. 네. 참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0년간. 제가 이제 72년생인데 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팔레스타인 피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사실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언제나 쳇바퀴 돌듯이 40년 50년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동 전문가고 또 중동을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두 국가 해법 말고는 다른 해법이 저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능하다면 아랍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아랍 민족들이 저는 조금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권력 분점이 어떻게 뭐 레바논식으로 가든 총리는 어떻게 맡고 장관은 네네.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하든 미래 세대가 계속 이렇게 서로 총질하고 돌던지고 불지르면서 싸우는 세대를 이어주지 말고 한번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보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통합된 나라요? 통합된. 쉽지 않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전이 붕괴한 이후에 이 인류가 되게 평화롭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뭐든지 협상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꿈에 부푼 시대가 9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결과물이 저는 이 투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이제 지나왔는데 사실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세상이 다시 변화하고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라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90년대 그 좋았던 이상을 지금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세계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은 임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예,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좋게 네네. 보면 네. 나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찢겨서 이제 전혀 엉뚱한 결론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 흐름 속에 또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내던져져서 이제 또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국가의 소위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가능하지 않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아랍에 지금 의존하기는 그 나라들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했을 때 결국은 그런 피폐한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아까 그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산조각이나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에 이런 그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보자. 왜 해보지도 않고 나눌 생각만 하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비교문학 교수 중에 오리엔탈리즘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고 이 사람은 아랍 팔레스타인 난민 가족 출신이거든요. 네, 에드워드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쪽이고 이제 바렌보임이 유대인 쪽에서 뭘 하냐면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아, 그게 네네. 혹시 두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아랍의 청년들과 유대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음악으로 계속 연주하고 다니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나눌 생각부터 하지? 처음에 우리가 싸우고 말도 다르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늘 서로 질시했는데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실험을 좀 해보자. 안 되더라도 실험은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쪽의 하이파나 이런 데 가면 네. 비슷한 시도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예. 방문학자로 있었습니다. 네, 6개월 있었습니다. 6개월 예. 근데 굉장히 그때 좀 특이한 걸 봤는데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가장 이렇게 숭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국립묘지를 쭉 읽는 트램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전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면 아랍 사람들도 타야 되고 유대인들도 타야 되는데 두 지역을 통과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안 탔대요. 왜냐면 쟤네랑 어떻게 내가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냐. 왜냐하면 버스는 아랍 버스와 유대교 버스가 철저하게 나눠져서 다닙니다. 아, 따로 다닙니까 네. 버스는? 흰 버스가 아랍 버스고 초록색 버스가 유대인 버스입니다. 뭐 저희나 양쪽 다 타지 유대인들은 무조건 초록 버스 타고 이제 이런 네. 식이거든요. 물론 노선도 이제 아랍 마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관통을 해서 다니니까 처음엔 다 안 탔는데 한둘씩 아, 바빠 죽겠는데 타야지 그러고 타기 시작하고 옆자리에 부르카를 입은 여성과 유대교 초종통포 아저씨들이 같이 앉아있고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하면서 저는 트램이 굉장히 독특한 장소였어요. 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두 종교와 두 종파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앉아서 이동하면서 네. 생활이 만들어진다면 저게 왜 정치 영역까지 못 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던 네.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를 들어 여기가 합하게 화합하게 되는 걸 네. 어쩌면 저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 서민들 민중들은 어쩜 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다 러시아다 혹은 뭐 주변에 뭐 아랍 국가들 이런 데서들도 이거를 원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나라는 이렇게 갈등하고 찢어져 있는 걸 오히려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더 원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 아랍국도 그렇고 네. 국제사회는 잘 지내길 바랍니다. 조용히 해야 좋죠. 네, 여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외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한동안 지금 우리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가 언제였냐면 네. 아랍의 왕정들이 끊임없이 정통성의 문제가 닥치고 이럴 때 네. 항상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놓으면서 내부적인 문제를 저쪽으로 돌려왔거든요. 그래서 베리 루빈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아랍의 저주다. 이스라엘에 너무 막 던지니까 아랍의 이 수많은 독재 정부들의 그 소위 대중들이 분노를 자기 정부에다 투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투사하겠죠. 옛날 사담 후세인도 말짱이 싸우다가 갑자기 스커드 미사일 텔라비브로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참전하면 상황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네, 거죠. 무조건 이슬람권은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아,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잘 지내는 거를 아마 특히 아랍은 더 많이 바랄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런 동력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랍이 이제 바뀐 거 그 얘기해 주시면서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들을 때 이스라엘이랑 이제 그 수교를 한 네.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네, 아브라함이었죠. 거기는 네. 그럼 갑자기 왜 바뀐 거예요?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하니까 48년에 살던 세대는 예. 저희 아버지 세대가 6.25를 경험했던 세대의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30대, 20대의 젊은 세대는
아니 뭐 팔레스타인 불쌍한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을 계속 도와줘야 돼? 지지해야 돼?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 상황이 된 거죠. 현실적인 이제 문제에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UAE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네. UAE는 지금 저는 3중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일단 저유가에다 탄소 중립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요새는 좀 유가가 뛰지만 아 이제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적 위기 하나 두 번째는 이란이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절대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혁명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어쨌든 형식상 공화정 국가가 바다 건너편에 있고 그 이란이 계속 주변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고 네, 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반왕정 그 이슬람 정치 그룹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같은 그룹들이 내부적으로 암약하기 시작하면서 아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무슨 팔레스타인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지겠다고 할 때 파트너를 딱 볼 때 중동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공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어떤 기술력, 경제력? 기술력. 예. 더구나 이스라엘은 미국과 바로 월스트리트 투자 루트를 갖고 있는데다가 R&D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테크니온이라든지 YG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UAE나 사우디 입장에선 손 잡고 싶어 하고요. 네. 이란 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 그게 필요하고 예. 또 하나 자기들 안에 반왕정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의 정치 집단에 대한 동선까지도 다 파악하는 정보 자산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다 갖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왕정은 예. 아이고 아버지 세대 그렇죠. 그거는 굳이 쿠케켄북은 명분에 더 이상 난 사로집 잡혀 쉽지 않다. 지금 우리 20, 30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어쩌면 진짜 해결책이 뜻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해결되는 뜻하지 모습이. 않게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통념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으로 또는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네. 이 문제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저희는 정리를 이제 마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예루살렘 관련해서는 정말 충분히 정말 어느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도 듣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좀 들었던 것 같고요. 한마디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20대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20대 네, 한국의 네. 20대 젊은이들이 꼭 배낭여행을 나중에 뭐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그런다면 유럽 배낭여행도 좋고 아시아도 다 돌아보는 게 좋은데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요? 네,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테러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테러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그 상황만 저희가 거기에 피하면 쓸려가지만 않는다면 되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20세기, 21세기의 분쟁의 현장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면서 살아나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종교 성지 순례 이런 거는 뭐 50대, 60대 나이 드시고 가시고 종교와 상관없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저는 지중해부터 네. 이스라엘 그리고 가능하면 요르단 쭉 하면서 과거 고대 문명부터 나일까지 이루어지는 여기를 한번 좀 밟아보시면 여행 저 뭐 좀 제한구역 이런 데는 아니에요? 혹시 거기가 지금은? 괜찮습니까? 웨스트뱅크는 사실은 가능하면 안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은 괜찮아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조심만 하시면 다음번에 임 교수님께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루트에 따라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중해부터 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이 20대인데 그쪽을 여행할 때 아이들이 받았던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래요. 참 놀랍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서 혹시 젊은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손짓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말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요. 아, 그래요. 그 1제곱킬로미터 안에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아, 알겠습니다. 네. 평생 돈 모아서 오시고 막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인남식 교수님과 다음 중동 이야기는 어디로 가 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네. 분쟁에 초점을 맞춰서 분쟁을 특정한 지역을 맞추면서 봤다면요. 네. 다음 분쟁은 세 대결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세력 오, 대결. 드디어 이제 국가 대 국가 아니면 더 네. 이제 국가의 편을 먹는 아. 사우디가 중심이 되는 소위 수니파 보수 국가들과 네. 이란이 중심이 되는 소 시아파 시아벨트라고 불리는 국가 그룹들 그리고 이제 제3그룹 터키와 카타르와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네. 독특한 네. 중동의 이제 일종의 세 대결, 세력 대결.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결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네. 독특한 요새의 뭐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너무 재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 또 기다리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주신 인남식 교수님 그리고 저희 오늘 스페셜하게 함께 진행을 또 맡아주신 우리 최지영 박사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